진짜 너무 행복해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먹어야 할 것 리스트 적기. 한국 가서 먹어야 할 것. 그리고 다이어리 꿈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도 왕창 보내줬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진짜 별로 안 꾸미고 그냥 글만 있어요. 계속 이렇게. 또 이거는 클래식 보고 제가 좋았었던 장면. 아무튼 이렇게 다 글인데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으니까 꾸며봐야겠어. 네. 여기다가 행복한 스티커 하나 붙여줘야겠다. 비행기 스티커가 있네. 이거를 여기다 붙여야겠다. 수화물. 됐어. 그리고 행복한 스티커. 행복한 스티커. 롱타임 노시. 오, 이거 붙여야겠다. 아,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여러분, 백덕, 엽덕, 신전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시켜 먹을게요. 그리고 친구가 무슨 치킨을 먹으러 했는데 뭐였더라? 자담 치킨. 그리고 회하고 조개구이. 그리고 저 광장시장. 막상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떡볶이들에 분모자. 분모자 제발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분모자를 적을까? 뭐 굳이 적.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좀 슬슬 배가 고프네요. 이제 저녁을 만들어볼까요? 흑미밥, 제육볶음, 계란찜, 동치미.
제가 지금 영화를 볼 건데 뚝베이브 이러고 영화를 볼 건데 제가 제 8일의 밤을 너무 기다렸거든요. 기대를 했어요. 근데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냥 저는 공포영화면 다 좋고 너무 별로여서 헛웃음 나오는 공포영화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공포영화가 별로였다고 하면 왜 별로라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보고. 그러니까 저는 봐야 돼요, 어쨌든. 이걸 볼 거예요. 어? 예고편은 재밌어 보이는데. पंचशत निद्विशारद अवधभेटं रौर्व भधाद एकाईका निश्गमितुं प्रार्थौ मुद्रितौ चाक्षु पश्चिमा hey, 저 밥도 다 먹고 영화도 다 봤는데 지금 저는 그냥 괜찮은데요? 막 나쁘지도 않고 막 오 그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왜 별로라고 하는지도 뭔가 알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하고 뭐지? 편집 좀 하다가 그러고 잘게요. 제가 곧 머리를 자를 거거든요? 머리 자르고 나서 봅시다. 너도 찍어줄까? 아니야? 이건 뭐야? 머쉬룸 뭐였는데? Rare bite. 짠! 찍어봐, 이게 찍어봐. 설마 안 찍어주겠어? 나팔 것 아니야? 저런 식으로 벌어진 건 다 나팔 것이지. 다 닮아. 좋아. 그랬는데. 통터했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안 해. 책 읽어, 책. 책? 아니면 유튜브에. 토론토 직장인에서. 맞아. 이시구, 캐나다, 토론토 회사부 이러고. 이토회부. 야, 진짜. 막말한다. 나왔는데? 볼 수도 있잖아. 해골길에 나도 본 적 있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들어왔고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선물 보내준 친구가 사실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보내줬거든요. 그 중에 이거 이렇게 비즈 반지 만들어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오늘 차고 갔거든요. 근데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 있는 그 반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수리해요? 너무 속상해. 아직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데 끊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순간접착제로 붙이면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요. 엄청 많아요. 아무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갔다가 한인마트 가서 장도 보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막 간장이랑 이런 거 사왔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또 맛있다 그러면 또 먹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맛있다 그러지?
그냥 아무튼 여러분 제 마지막 긴 머리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머리를 자를 거예요. 저는 긴 머리가 지긋지긋해요. 이제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고 두껍고 머리가 제가 엄청 많이 빠져요. 이게 머리가 기니까 이 빠진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내 머리들 속에 있어요. 막 그래서 내 머리가 이게 머리가 아니고 그냥 짐짝 같아요. 짐덩이. 근데 아직 막 많이 짧게 자를지 쇄골까지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오늘 고데기 좀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피곤해서 진짜 힘들어 죽겠네. 제가 진짜 저질 체력이거든요. 아 오늘 좀 밖에 나갔다고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머리 자르고 봅시다. 내일 봐요. 머리의 정준영입니다. 여러분이 제 새로운 머리를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 친구도 마음에 든대요. Yes.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